세 사람, 그리스도인이 받은 위대한 특권 네 가지. 존 스토트, 정지용 원기, 아바 서원. 3장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로마서 7장 1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 1. 율법의 가혹함, 7장 1절에서 6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장은 매우 난해하고 중요한 본문이기에 우리는 이 단락을 순서대로 그리고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에서 주관하다라는 헬라어 키리유오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주관하다라고 번역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법의 전제주의적인 권위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 권위는 생명이 닿을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사망은 그것을 무효화시킵니다. 사망은 사람이 맺은 모든 계약상의 의무들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은 살아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결합되어 있는 결혼에 비유해 율법을 설명하고 그 원리를 적용시키고 확대해 나갑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가면 제이비 필립스의 표현대로 간음을 행했다는 오명을 얻게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재혼을 한다 해도 음란한 여자라는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같은 재혼을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남편의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첫 번째 결혼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 결혼은 도덕적으로 정당합니다. 죽음만이 이전 결혼법에서 여자를 해방시켜주며 재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1절의 원리와 2, 3절의 실제적인 예 다음에는 그 원리의 적용을 다루는 4, 5절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이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율법의 권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율법에 의해 규정된 죄에 대한 무서운 대가는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에 의해 지불되었고, 이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의해 지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충족되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관계에서 한 사람을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죽음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죽음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 그리스도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삶에서 우리가 맺은 열매는 사망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삶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관계와 충성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6장 마지막 구절에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상반된 종의 모습으로 대조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박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두 가지 결혼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 비유를 통해 바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의 실제성과 친밀함에 주목하도록 합니다. 이 비유는 5절, 6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두 결혼과 그것의 결과를 대조시킨 바울은 이제 그 대조를 더 심화시키면서 각각의 결혼 관계에서 율법이 갖는 위치에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5절은 회심 이전의 우리의 삶을 묘사하고 6절은 그 이후의 우리의 새로운 삶을 묘사합니다. 우리의 옛 삶에서 율법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수단이었고 그 결과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5절에서 우리는 서로 관련된 네 가지 단어, 즉 육신, 죄, 율법, 사망이라는 단어들의 복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육신에 있었으나 이제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율법으로 죄에 대한 자극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육신에서 비롯되고 율법에 의해 고취되었던 죄를 향한 우리의 욕망은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과 그것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다른 것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종된 것은 영의 새로운 것을 위한 것이지 의문의 묵은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보여주었던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 사이의 철저한 대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옛 언약은 문자, 곧 우리 밖에 있는 돌판에 새긴 외적인 규약입니다. 새 언약은 복음, 곧 영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새로운 종의 신분입니다. 이 단락을 마치기 전에 우리는 율법이 지금도 그리스도인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들을 완전히 충족시키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 대해 더 이상 그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여전히 종의 신분이라는 면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노릇의 동기와 방법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무엇인가를 섬기는 종일까요? 그것은 율법이 우리의 주인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섬겨야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종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며 우리 또한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 구원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이 율법에 대한 복종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아났으니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동기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외적인 규약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제 1절에서 6절에 나타난 바울의 논증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자나 의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그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